드론으로 우편물을 배달하고 불법 드론을 포획하는 하늘을 나는 드론 시대.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를 보면 2023년 115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발전해야 되는 기술이고 꼭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다. 어떤 요소 기술보다는 지금은 융합 시대고 초연결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 드론이 공공 분야에도 진출해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충남 도서관에서 2018 공공 분야 드론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도 정말 어떤 변화가 올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날 행사는 드론 산업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발달이 되면은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고 빨리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시연회에서는 주소 기반 드론 배달과 드론 잡는 드론 시연을 개최했는데요. 주소 기반 드론 배달은 향후 섬과 같은 취약 지역 등에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완된 시스템으로 위치 정보를 입력하면 배달점에 도착해 물품을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네, 실제 이렇게 침입한 드론이 보안관 드론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이제 도망 다니면 저희가 이제 쫓아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저거를 자동화돼서 이제 쫓아가면 정말 이제 좋은. 또 불법으로 운용 중인 드론을 포획하는 드론 잡는 드론 시연도 선보였는데요. 자동으로 목표를 설정해 그물총을 발사해 포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그 센서들을 신호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원천 기술들이 발달이 이제 돼야지만이 앞으로 저런 기술들이 정말로 상용화가 돼서 실생활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무인조종 복합 테마파크인 태안 뉴브랜드 조성과 재난재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드론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주소기반 드론 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드론의 공공 분야 활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충남도청 방송국을 검색하신 후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